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모든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들어가 한
주소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14장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찍이 택하신 자연계획교회 이 재단에 예배드릴 수 있고 또한 저에게 기도드릴 수 있는 특권 주심으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님, 이 나라 이민족을 사랑해 주시옵소서. 경제를 더불어 모든 경기가 제동으로 활성화되어 젊은 층을 비롯 모든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실업자가 없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활성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세계 유리없는 남북 간의 분단국가 이 나라 하루빨리 평화 도일되어서 형제자매로서 왕래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동계 올림픽으로 온 국민 아닌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모든 경기가 아무런 불상사 없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서 각자 자국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의 사정 잘 아시죠? 있어야 할 것, 없는 것 모두 다 갖추어 주시옵소서. 지금 기관과 부서가 다 갖추어진 줄 압니다. 올 한 해 그 부서들 제대로 활성화되길 원하오니 우리 주님 꼭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특별히 단에 서신 저의 목사님에게 건강 축복 허락하여 주시어 복음 들고 가는 그 어느 곳에서라도 복음의 역사만이 가득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심령들 각자 보따리 들고 왔습니다. 응답받고 해결되어서 한 주간의 삶도 오로지 빛과 소금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이 심령들에게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작이 온데
혹 오는 걸음이라면 그 걸음 재촉하여 주시고 나오지 못한 심령들이라면 다음 예배 시간에 함께 동참하여 예배 드릴 수 있길 원합니다. 항상 기도드릴 때마다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곱게 들리기 우리 앞뒤 좌우로 우리 옆에 있는 분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니 주님 축복하시니 우리 모일 때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13장 4절에서 7절 말씀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광고 전해주시고 가장 위대한 사랑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2월 두째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이제 명절이죠. 여러분, 오가는 길 또 안전 운행하시고 요즘 제가 이렇게 운전해 보면요. 참 이게 거의 매일 교통 사고 접촉 사고 나는 걸 많이 봐요. 그래서 차가 갑자기 안 밀릴 시간에 이렇게 밀리면 아, 사고 났구나 그러면 정말 사고 나 있고요. 어제도 잠깐 강남 갔다 오는데 맞은편 쪽에서 좀 사고가 많이 났더라고요. 제 여동생이 한 주 전에 이렇게 강변북로에서 이렇게 차가 밀려가지고 서 있는데 뒤에서 스타렉스가 박아버렸어요. 70km로 가면 박았다 그랬는데 젊은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삼중 추돌이 됐어요. 여동생 차는 앞뒤가 다 찌그러지고 근데 다행히도 원래 그 시간에 그 딸을 유니만한 똑같은 동갑 딸이 있는데 걔를 태워서 어디 가야 되는데 걔가 친구 집에 놀러 가느라고 그 뒤에 뒷자리 아무도 없어가지고 그래서 차가 뭐 수리비만 한 1600만 원 나왔다 그래서 뭐
이렇게 잠실에 입원해 있다 그래가지고 오빠 걱정한다고 연락을 안 했던 거예요. 그런데 또 엄마가 연락 왔어. 저희들 어제 가족 모임하고 병문안 갔다 왔는데 척추 허리에 좀 이렇게 무리가 갔다고. 애들을 막 둘째는 이모 집에다 맡겨놓고 또 첫째는 또 친구가 봐주고 그런 이렇게 기도해주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없는 많은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하여튼 명절에 또 잘 안전 운행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 좀 오전 7시에 드리는데요. 우리 아주 생명의 삶 큐티 말씀으로 매일매일 저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리가 멀신 분들은 생명의 삶으로 함께 묵상해 주시고 또 올 수 있으신 분들은 함께 와서 이렇게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수요 예배 신수영 사모가 말씀 전하고요. 금요 기도회 제가 큐티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속회 후에는 2시 반부터 4시까지 저희가 태신자 전도 세미나, 지난 1월 달에 임원들을 대상으로 세미나했는데요. 2강으로 제가 준비했습니다. 함께 우리 속회하고 시간을 맞춰서 2시 반부터 하겠습니다. 한 시간 반 동안 우리 속회, 선교회 전부 다 2월 달 연합 행사라고 생각하시고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미나 후에 선교회 회장 총무 간담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주보 간지에 우리 이제 신천 집사, 신천 권사, 임직 감사예배 초대장 받으셨어요? 네, 이번에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이제 신천 권사 예배를 근데 신천 집사까지 같이 3월 첫 주에 아주 성대하게 웬만한 교회 뭐 장로 취임하는 것처럼 아주 그냥 성대하게 예배를 준비합니다. 여러분 교육도 한 달 동안 받으시고 또 잘 준비하셔서 우리 초대장을 200장 만들었어. 뭘 이렇게 많이 만들었냐 그러는데요. 그날 안 데리고 와도 되니까 여러분 나 집사 된다, 나 권사 된다 좀 자랑 좀 하세요. 명절 때 나 집사 된다, 권사 된다. 안 되면 기도라도, 못 오면 기도라도 해주라고요. 우리 대상, 우리 여러분들도 집사 권사 되실 분들 아 이렇게 초대장이 나오는구나 참고하시고 해당되시는 분들 한 10장 이상씩 가져가셔서 명절 때요 자랑하세요. 우리 교회에서 집사 되고 권사 된다고 또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 우리 간지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각 가정에 아이들부터 또 어른들 우리 또 전도 대상자 우리 기도 제목이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제목 보시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매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신천집사반 교육을 갔습니다. 설 명절 기간에도 우리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예배를 드립니다. 가끔 물어봐요. 명절 때도 예배 드리나요?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요. 예, 저는 다 우리 친척집이 다 이렇게 서울 근교에 있기 때문에 수요 예배든 새벽 기도는 가끔 빠질 수 있는데 수요 예배 금요 예배는 단 한 번도 쉰 적이 없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는요 이게 할머니 할아버지 많으셔가지고 명절 때요 예배 인원이 더 늘어요. 식구들 다 데리고 오는 바람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일에 또 연휴 연결되어 있는데 오히려 가족들을 전도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수요 예배 드리자, 함께 금요 기도에 가자고 우리 예배하는 시간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2월 24일에 우리 오살리 기도원 오후에 성회를 참석합니다. 오후에 집회 가는 거는요 한 명이라도 더 갈 수 있도록 작년에 저희가 오전에 가는 걸 오후로 변경했습니다. 예배만 드리고 기도하고 바로 돌아옵니다. 우리 함께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요. 신천 권사반 2월 24일 오전에 교육 갔습니다. 2월 25일에 우리 강서 지방에 우리 강서구에 우리 공항로를 중심으로 우리 북쪽에는 26교회 또 공항로를 아래에도 26교회 우리 강서구에 총 한 50개의 교회가 있는데 26개의 교회씩 나눠서 지방회를 갔습니다. 이게 뭐냐면 장로 취임 행사를 해요 이날에. 그리고 뭐 모범평신도 모범 뭐 전도자 또 연합으로 예배를 갔는데요. 이날 예배에는 각부 부장 선교회 회장 뭐 이런 분들이 다 26개 교회가 염창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교회 부장님들, 선교회 회장, 총무
다 참석해 주셔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거나 바쁘신 분들은 우리 예배 성찬식이라도 함께 참석해 주셔서 1년에 한번 모이는 이 지방회에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월 4일에는 임직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2018년 장학금 전달식을 갖습니다. 한 열흘 전에요. 2월 2일부터 3일까지 교회에서 저희 교회에서 선행교회 청년부가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이걸 제가 광고를 안 했어가지고 지지난주에 금토로 와서 이 교회에서 청년부 수련회 갖고 아주 1박 2일 동안 또 좋아 신성사모가 말씀 전하고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겨울에 굉장히 추웠죠. 그래서 교회도 굉장히 많이 추웠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또 목양실도 그래서 또 여름에도 저희가 에어컨이 좀 부족하고 또 겨울에도 춥다는 성도들의 얘기가 건의가 있어가지고요. 제가 이렇게 알아보니까 뒤에 저희 교회 냉난방기가 2층에 있던 게 2005년에서 10년이 넘었어요. 근데 이거를 교체하려 그러니까 한 200만 원 넘게 들어요. 그 하나만 교체하는 너무 비용이 비싸서 안 되겠다 해서 그냥 추가로 우리 소파 쪽에 16평짜리 큰 걸로 좋은 걸 좀 제가 구해놨습니다. 그래서 16평짜리 그리고 목양실에는 냉방만 되는 냉난방기로 해서 그것도 7평짜리 좀 큰 걸로 해서 두 개를 내일 모레 화요일 날 시공을 하기로 했어요. 두 달 된 거 아주 새 건데 두 달 된 거 제가 아주 싸게 가격을 이렇게 좀 알아내가지고요. 160만 원에 위아래 추가로 좀 냉난방기를 추가로 좀 설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올해 교회 시설에 1월 달에도 주방에 많이 업소용 식기세척기랑 여러 가지 또 많이 뭐 정수기에서 1월 달에도 많이 교회를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이번에 냉난방기로 2월 달에도 좀 교회를 업그레이드 하려고 합니다. 시설 향상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도와 물질로 좀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8년도 가정 안에 경조사 생일 감사 기도응답으로 대접하신 분들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잠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우리 남상한 집사님 오셨는데 박수 한번 해주세요. 목이 좀 아프셨다 그러는데 제가 기도했어요. 우리 집사님 기도했어요. 잘 건강하시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박진호 성도님 우리 좀 지난주 몸도 안 좋으시고 힘드셨는데 이렇게 좀 기도받고 제가 신방 갔습니다. 우리 건강하시라고 박수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의 2018년 새로운 도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가 할 수 없는 것들 다시 한번 일으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또 저희 삶에 많은 문제들 장애물들 어려움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도록 넘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가정마다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또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또 이번 명절 또 국가적으로는 올림픽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 앞에 더 뛰어나고 정말 쓰임받는 민족으로 하나님 이번 올림픽이 잘 치러지게 하시고 또 각 가정마다 이번 명절을 통해서 복음 전도하는 예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장 위대한 사랑. 네, 이 사랑하면 우리 보통 5월 달 가정의 달을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번 2월 달에 한 달 동안 사랑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제가 말씀을 증거합니다. 작년 초에도 제가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 특별 기도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사랑이다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물이 다시 이제 소생하는 이제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겨울이 아무리 추운 것 같아도요, 반드시 여러분 봄은 다가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슬픔도 있지만 반드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장애물도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어요. 고난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가 난 할 수 없어. 안 돼. 뭐 바뀔 수 있겠어? 변화될 수 있겠어?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을 향해서도 자식을 향해서도 야, 우리는 여기까지야. 우리 안 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요.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깁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저희 집에 이번 주에 아주 좋은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사 간 지 한 3년 됐는데
보일러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요. 이 집은 원래 이렇구나 생각했어. 1층이라서 또 뭐 원래 뭐 보일러가 오래돼서 안 되는 거예요. 아파트가 뭐 한 20년 넘은 아파트라서 원래. 그리고 그냥 포기하고 살았는데요. 그래서 올겨울 얼마나 추웠어요. 저희 집은요 보일러를 안 뗐어요. 아예 제가 포기해가지고 전기 난방으로만 했는데 하도 추우니까요. 제 아내가 제발 보일러 한번 켜보자. 그래서 며칠 전에 켰어요. 한번 켜보자고. 그래서 켰는데요. 이거가 작동이 잘 안 돼. 안방은 뜨겁고 거실은 반만 뜨겁고 다른 데는 다 안 뜨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걸 한번 좀 알아봐야 되겠다. 작년에 배관 청소도 했는데 막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배관 청소도 했는데 왜 집이 안 따뜻하냐고. 아시분이 배관 청소해도 뜨겁지 않으면 분배기를 갈아야 된대요. 그 밸브 있는데 거기가 막혀서 그렇다고 교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알아봐가지고 야, 설비도요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뭐 100만원, 150, 200만원 부르는데요. 그것도 중요한 것만 교체 한 25만원에 다 끝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당장 저는 또 이게 막 안 뜨거워지니까 막 화를 내서 왜 안 뜨거워지냐고, 이게 안 돌아가냐고 계량기가. 근데 한 두세 시간 기다리니까요 난방이 전체가 다 되는 거예요. 집이 맨날 5도, 8도, 10도 이하였는데요 20도가 됐어. 제대로.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제 스스로의 원래 이 집은 안 되는 집이라고 생각했어요. 1층이라서 오래된 아파트라서 뭐 이게 뭐 또 새로 리모델링을 한 집인데 이거 원래 안 되는구나. 내가 보니까 원래 안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 배관 분배기 교체하는 거 진작 알았으면요 이사 오자마자 했을 텐데. 20년에 한 번씩 갈아야 된대요. 20년 넘은 집에 살다 보니까 교체할 것도 몰랐던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어쩔 수 없어, 안 되는 거야, 할 수 없어, 우리 스스로 낙심하고 포기하고 절망하는 게 많아요. 전도도 나는 전도 못해, 기도도요 나는 기도 못해. 아 오늘 우리 아주 그냥 정성껏 우리 임영래 집사님 기도 너무 잘했어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아. 네? 우리가 보통 이렇게 기도문을 된 거를 보는데 참 감사해요. 여러분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를 극복할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우리나라도 올림픽 할 수 있고 동계올림픽 할 수도 있고 남북이 대화할 수 있고 이번에 그 북한 예술단 공연 보면서요 막 좀 감동받지 않으셨어요? 야 잘한다. 뭐 당장 통일은 아니더라도요 뭐 그런 교류라도 좀 하면서 좀 중국처럼 그런 생각이 좀 뭐 어려움은 있지만 좀 개방됐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에? 좀 자본주의 물결이 좀 이런 민주주의 물결이 좀 국제 이런 글로벌한 이런 문화가 물밀듯이 여러분 이미요 북한에요 기독교가 이미 막 어마어마하게 그 장터에요 성경책이 팔리고 있어요. 개혁 성경이 어려워가지고 좀 쉬운 성경으로 없나요? 자기들끼리 그 팔리고 있어요 성경이. 지하교회에요.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요. 지금 막 예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북한 땅에도 개방될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통일은 언제 올지 모르지만 복음의 문이 열리고 문화예술의 문이 열리고 경제가 열리고 그러면서 이제 군사적으로도 좀 완화가 되고 긴장이 완화되고 할 수 없는 것. 여러분 돌파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1월 달에 돌파에 대해서 브레이크스루. 우리 앞에 있는 장벽을요 뚫고 가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 우리는 교회가 작아서 우리는 뭐 성도들이 믿음이 약해서 우리는 다 뭐 배운 게 없어서 출신이 부족해서 환경이 안 좋아서 할 수 없다.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은요 열정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은 열정입니다. 사랑은 열정. 여러분이요 사랑하게 되면요 그 속에 뭐가 일어나요? 열정이 일어나요. 어제 이렇게 집사님들 뭐 교회 청소하다가 저도 같이 이렇게 좀 도와주게 됐어요. 뭐 이렇게 종이컵 뭐 하다가요 뭐 정리하다가요 주방에 뭐 이게 조금 막 어질러진 거요 뭐 버릴 만 그냥 뭐 안 쓰는 거 그냥 모아둔 거 정리하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버릴 거 버리고 가져갈 거 남 줄 거 남 주고 싹 줄여놨어. 여러분 사랑하면요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여러분이 비판하고
공격하려고 하면요 그 사람의 약점만 보이고요 단점만 보이고요 저거 지적해줘야 되겠다 저거 공격해줘야 돼 그런다고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여러분이 집에 가서 남편이나 자녀들에게 약점을 너는 이게 문제야 너는 이게 단점이야 넌 맨날 옛날에도 그랬지 신혼 초에도 잘못했지 넌 이게 문제야 여러분 지적하고 여러분 비판하면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러나 상대방의 약점을 알고 내가 사랑하면요 내가 채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관심 갖고 내가 정말 기도하면요 내가 교회를 위해 뭘 해야 될지 보여요. 여러분 교회를 제가 보니까요 그냥 내버려 두면요 할 일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요 교회를 보면서 그냥 내버려 둬도 교회는 예배하잖아요 돌아가잖아요. 얼마든지 여러분이 그냥 무관심하고도 교회는 돌아가요. 그러나 내가 관심을 갖고 아이들을 위해서 교회 시설을 위해서 또 요즘 이렇게 화재가 나고 많이 이렇게 좀 위험하잖아요. 또 교회가 불이 켜져 있진 않나. 뭐 난방기가 켜져 있진 않나. 어쩔 때 보면 에어컨이 막 하루 종일 돌아갈 때 사람도 없는데. 우리가 사랑하면 보이는 거예요. 어디서 찬바람이 들어오지 않나. 또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면 우리 성도들이 잘 일하고 있는가. 제가 이렇게 신방을 이렇게 다녀보면은 정말 그곳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는가. 또 가정 안에 자녀들이 문제가 있지 않은가. 또 취업과 또 결혼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주 저희가 생명의 삶의 큐티를 하는데 가장 그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게 뭐냐면요 부활이에요 부활. 여러분이 부활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할머니가 죽어서 부활하면 할머니가 될까요? 할아버지가 또 교통사고로 몸에 장애가 있어서 한쪽 팔을 잃었어요. 죽어서 부활하면 다시 한쪽 팔이 없는 상태로 부활되면 돼야 안 돼요? 허리가 굽어졌어요. 근데 부활했는데 계속 허리가 굽어 있으면 돼요? 다리가 짧아서 부활했는데 계속 다리가 짧으면 안 되죠.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부활할 것이다. 근데 그 부활은요. 영원한 몸, 신령한 몸을 입는다. 눈에 보이는 몸인데요. 썩는 썩어질 것이 아니라 뭐예요? 썩지 않을 몸으로 입을 것이다. 이 썩지 않을 몸은 어디서 온 거냐? 하늘에서 온 거라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몸은 썩어져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의 소원이 뭘까요? 소원. 오래 사는 거요? 그건 뭐 옛날부터 있었어요. 건강 옛날부터 있었어요. 뭐 먹고 사는 문제 옛날부터. 저는요 요즘 그런 생각을 늙지 않는 거 아닌가. 뭐 하지 않는가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여러분 3년 전에 사진 보고 지금 보면 어때요? 막 늙고 있잖아요. 주여 늙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피부, 내 살, 내 아마 오늘날 늙지 않게 해달라면 아마 다 그냥 거기에 돈 들어 아마 거기에 돈을 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늙어진다는, 우리의 육신은 연약해진다는. 그러나 우리의 심령은 날로 새롭고 우리는 죽음 이후에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여러분 저거 제가 이렇게 이번 주에 좀 전도해 본다고 좀 여러 사람들 만났어요. 근데요 대부분의 생각이 죽음이 끝이 아닌가요? 죽음은 끝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아닙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반드시 부활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 너희는 땅에서 났느냐 하늘에서 났느냐. 여러분 인간이요 정말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지 않으면 예수 믿지 않으면 그 생명이 없어요. 그럼 뭐랑 똑같아요? 정말 우리가 좀 똑똑하고 잘 먹고 좀 이렇게 지식적이고 뭔가 세상적으로 권위와 명예와 다른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요. 잘 생각해 보세요. 땅에서 와서 땅으로 돌아가서 그걸로 끝난다면요. 동물과 다를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면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땅에서 온 땅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여러분의 영혼에 생명이 들어가요. 그럼 그 생명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요? 이제는 땅에서, 땅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의 소속은 어디의 사람이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 따라합시다.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찬양에도 그런 점. 나는 하늘에 속한 자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했고 하늘에 속했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요 뭘 해줘요? 공급해줘요. 왜? 여러분이 어디에 속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 아, 이 땅에서 고생하다가 여러분 그런 사람들 제가 아, 목사님 그냥 예수 믿고 제가 교회 다니지만 그냥 이 땅에서는 늘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움 겪다가 죽으면 잘했어 천국이나 가겠죠. 그냥 그게 소 여러분 그게 그런 생각으로 사시면 안 돼요.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지만 영원한 생명을 이미 가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예수 믿는 순간 이미 영생을 내가 뭐예요? 가졌다. 이미 여러분은 죽어서 하늘나라 가야 하늘나라가 아니라 시민된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이미 여러분의 소속이 하늘나라 소속으로 하나님 나라의 소속으로 하늘에서 온 자로 여러분의 소속이 바뀐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요 여러분이요 기도가 뭐예요? 내가 여러분 보세요. 동물이 기도하는 거 봤어요? 이런 불신자가 기도하는 거 봤어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은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기도한다라는 게 뭐예요? 하늘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교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명절에도 예배하세요. 가정끼리 모여서요. 그냥 뭐 세상적인 얘기하지 마시고 예배하세요. 기도하세요. 저희도 어제 그 명절 모임을 했는데 너무 막 옆에 사람들이 막 그래가지고 그냥 예배는 못 드리지만 기도했어요. 또 전도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라면요 하나님과 교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교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대화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간다라는 것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같이 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그 특별히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두 가지 관점으로 봐요. 사랑이 있느냐 사랑이 없느냐. 예수님 보실 때도 두 가지죠. 하늘에 속한 자냐 땅에 속한 자냐.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관점은요. 모든 사람을 보고요. 그 사람 믿음 좋냐 믿음 안 좋냐 저 사람 직분이 뭐냐 교회 얼마나 다녔냐 뭐 많이 배웠냐 출신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뭐를 볼까요?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군인 눈에는 뭐밖에 안 보여요? 군인이냐 민간인이냐. 의사 간호사 눈에는 뭐밖에 안 보여요? 환자냐 아니면 정상인이냐. 그렇죠? 사도 바울은요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저 사람 사랑이 있느냐 사랑이 왜냐? 그 당시에요. 이 고린도전서의 문화를 보면요. 믿음은 좋대요. 뭐 방언도 안 돼요. 예언도 안 돼요. 뭐 하나님의 음성 들었대요. 뭐 믿음 좋대요.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사도 바울은 너무 무섭게 얘기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 좋냐? 기도 잘하냐? 뭐 전도도 잘하냐? 뭐 주를 위해 열심히 헌신하냐? 그러나 뭐가 없으면? 사랑 없으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은 뭐냐? 사랑이 없는. 바울은요. 병들었냐? 돈이 있냐 없냐? 무식하냐? 배웠냐? 권력이 있냐 없냐? 이것을 따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당신 안에 뭐가 있느냐? 사랑이 있느냐?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아멘이 없어요. 남사가 있어요. 아멘이에요. 그게.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의무감으로 예배하지 마세요. 여러분 속해도 왜 속해하는 거예요? 내가 속장이니까? 내가 인도해야 되니까? 왜 속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선교회 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 전도를 왜 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제가 이렇게 전도해보니까 여러 가지 질문을 들어요. 뭐 꼭 11조를 해야 됩니까? 뭐 그 교회에서 뭐 이런, 왜 이런 행사도 있고 저런 행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왜 이런 교회는 이렇고 저런 교회는 저렇고 왜 교회마다 왜 다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만든 제도와 여러 가지 문화에는요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공통점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그것을 봐야 돼요. 한 마리아가 자기가 모아둔 그 비싼 향유 옥합을 주님 발 앞에 어떻게 했어요? 깨트렸어요. 옆에 있는 가룟 유다가 야 그거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지 왜 예수님 앞에 그 비싼 거를 갖다가 깨면 어떡하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해서 하시는 거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우리는요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부모가 어머니가 왜 뛰어납니까? 왜 존경스럽습니까? 자식을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가장 우리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올해 명절을 우리가 이제 보내면서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돈이에요? 지식이에요? 권력입니까? 명예입니까? 은사입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뭐와 같아요? 꽹과리와 같다. 구리와 같고 울리는 꽹과리와 예언하는 능이 있고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니라. 너희가 믿음이 한 겨자씨만 있어도요 산을 여기서 명에서 저기로 옮긴대요. 그런데 그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었다 할지라도요 많은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요 많은 지식이 있고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내가 내 몸을 불사른다 할지라도 내가 눈에 보이게 희생과 헌신을 했다고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이 무엇입니까? 가정. 우리 이 명절에 우리가 가정을 생각하죠. 가정은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교회 하나님이 만드신 건 딱 이 땅에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가정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아니하니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뭐예요? 가정이에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들이요 매일 모여서 기도했어요. 흩어지면 전도했어요. 열심히 뜨겁게 사랑했어요.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여러분 거기서 공산주의가 나왔어. 그걸요 배운다고. 근데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성경에서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거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공산주의는 뭐예요? 하나님은 없고 교회는 없고 예수님은 없고 그냥 네 거 내 거 내 거 네 거 해서 다 그냥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다 보니까 뭐가 됐어요? 교회가 됐어요. 교회도 뭐예요? 사랑의 공동체예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요 우리가 열심히 사랑하겠다라고 모인 게 뭐예요? 교회예요. 믿으십니까? 따라합시다. 교회는 가정은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저는요 싸우는 거 너무 많이 봤어요. 제가요 담임 목회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내가 그냥 결심한 게 있어요. 결심. 그냥 싸워서 경찰 온 것도 봤어요. 저는요. 회의가 무서워. 회의를 그냥 저는요 우리 교회 회의할 때는 막 먹일 거야. 막 간식이랑 막 온갖 좋은 거 왜요? 먹느라고 그냥 싸우지 않게. 난 그걸 배웠어요. 이게 안 막 배고파 죽겠는데 막 점심 먹어야 되는데 막 늦게까지 1시까지 2시까지 막 어떤 교회 막 회의 그러면 사람들이 막 배고픈데 막 짜증이 나서 뭐예요 막 싸워. 그래가지고요 저는요 우리 교회는 잘 매기는 올해 제가 이런 제가 목회 철학에는 안 들었는데 제 비공식적인 목회 철학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잘 매기자예요. 구운 계란 120개 사다 놨어. 우리 김용선 성도님은 또 수세 구운 건 안 좋아하신다 그래가지고 수세 안 구운 걸 또 60개 사다 놨어. 오늘 드리려고 내가. 늘 언제든지 차를 마실 수 있도록 별도의 차 포트를 하나 따로 사놨어. 토스트를 늘 준비해놓고요.
과일은 늘 떨어지지 않게 해놓으려. 여러분 배고프면 교회 오세요. 정말 저희가 제가 뭐 거의 뭐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니까 이제 그냥 먹을 거를요 아이들을 위해서 막 냉동실 열면 아이스크림이 늘 응? 여러분 천국에 배고프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교회가 천국이려면은 뭐가 먹을 게 어때야 돼요? 막 여러분 집에서 안 먹는 데서 다 갖고 오세요. 냉장고를 채우시고 막 고기를 채워놓고 막 그냥 고기 먹고 싶은 분들 교회 오세요. 막 구워드릴 테니까. 하여튼 저는 올해 목회 철학에 열심히 잘 매기자예요. 지난주에 순대도 한 5kg 사다 놨는데 바빠가지고 못 먹어서 정신이 없어가지고 순대 먹고 싶은 분들 다 세미나 끝나고 드세요. 무슨 얘기가 더 여기까지 아 사랑의 공정체. 싸우지 말자, 그쵸? 싸운다니까요, 교회가. 그러니까 뭐 어디서 막 싸우니까 사람들이 뭐라 여기 교회인 줄 알아? 왜 싸우고 그래? 여기 교회인 줄 알아? 하여튼 제가요, 하여튼 지금까지 제가 그래도 감사하게 이 교회 온 이후로요, 싸움이 없었어요. 하여튼 싸움은 내가 떠날 거야, 하여튼. 그래, 내가 딴 교회로 갈 거야. 아시겠어요? 여러분 제가 뭐 나한테서 부르고 안 갈 것 같아요? 안 간다는 게 제가 뭐 간다 그러면 안 받아줄 것 같아요? 싸우면은 담임 목사 떠나가는 줄 아세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저기 바뀌고 싶으시면 싸우면 돼. 그냥 다른 교회 갈 테니까. 교회는 무슨 공동체다? 사랑. 가정이 무슨 공동체예요? 사랑의 공동체. 제가 금요일날 막 좀 그런 얘기했어요. 이번에 감리교 연회 저 무슨 보고서 제출하러 갔는데요. 그 여직원 분이 아마 내가 알기로는 사모님인데 저랑 좀 잘 아는 편하게 같이 일하는 사이다 보니까 얼마나 그냥 제가 편한지 딸이 뭐 숙제 안 했다고 전화하는데 그냥 너무 무섭게 애를 잡는 거야. 근데 얼마나 화를 내는지 내가 막 무서워가지고 막 보고서를 내려다가 막 손이 벌벌 떨리고 이거 혹시 뭐 틀려가지고 내가 도장 찍으러 가는 거였거든요. 아유 그냥요 너무 무서워.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여성이요 여성들이요 화내지 마십시오 얘기하니까 제 아내가 그래요. 왜 남자들한테는 얘기 안 하니? 근데 금요일날 여자들만 왔잖아. 그랬어요. 남자들도 화내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하여튼 여러분 따라합시다. 화내지 맙시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이렇게 화내고 그러면 그 사람의 환상이 어때요? 다 깨져버려. 뭐 자기를 이쁘게 꾸미고 뭐 아름 목소리가 예쁘고 뭐 그런데요 뭐 확 화를 내면 어때요? 뭐 무서워져요. 여러분 화내지 마세요.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여기 중간에 뭐가 나왔어요? 성내지 아니하며. 따라합시다. 이번 명절에 절대로 화내지 맙시다. 여러분 이거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뭐 이거 다 지킬 수 있어요? 이거 평생 여러분 우리가 이게 지킬 목표가 우리가 제가 다 설명을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지난주에는 제가 기다리자 그랬죠. 오래 참자. 사랑은 기다리는 거다. 인내하는 거다. 이번에는요. 따라합시다. 사랑은 화내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저도요. 이게 뭐 화를 내요. 내가 보니까. 제가 이렇게 치유상담자에 공부하는 데 보면은 분노 클리닉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사람들이 얼마나 신청이 많은지 금방 마감이 돼버려. 그 강의가.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요. 아 무슨 분노가 그렇게 많아 사람들이 분노 클리닉에 거기 그건요 거기 제가 들어보니까 거기는 분노 일기를 쓴대요. 내가 하루에 화를 몇 번 냈나 왜 화를 냈나 그걸 이렇게 기록을 해가지고 모여서 나누는 거예요. 내가 오늘 뭐 누구 때문에 화냈다 막 그 서로 화낸 일지를 가지고 막 나누는 거 막 세미나 듣고 막 난 그걸 보면서 야 무슨 화를 낸다고 저런 세미나를 듣고 그러냐 막 그런데요. 아 저도 화를 내더라. 근데 뭐에 화를 내냐니까요 내 자식들한테 화를 내더라고. 근데 이제 윤희랑 혜긴이가 있잖아요. 윤희는 저를 닮았어. 혜긴이는 누굴 닮았을까요? 엄마를 닮았어. 어제 이제 저희는 명절 모임을 한 주 전에 해요. 세뱃돈을 많이 받았어. 혜긴이는 받자마자 엄마 써? 이래요. 아, 엄마 닮았어. 윤희는요,
나한테 오더니 아빠 이거 엄마한테 말하지 말고 아빠가 꼭 갖고 있다가 나를 줘야 돼. 내가 이제 엄마 줘버렸어요. 그 애가 막 울어, 막 엄마 줬다고. 그래서 엄마가 그래. 애는 꼭 날 안 닮았다고. 자기는 꼭 세뱃돈 받으면 누구 줬다는 거야? 꼭 엄마 줬는데. 아들은 날 닮은. 근데 제가요, 윤희한테 화를 잘 내. 왜 화를 잘 낼까요? 나를 닮아가지고 이게. 제가 어디 가면 이렇게 물건을 잘 빠뜨리고 잊어먹거든요. 하여튼 뭐 물건 잊어먹고 찾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요, 윤희가 비슷해. 나 이번에 캠핑 갔다가 보조배터리 놓고 와가지고 택배를 받았다니까. 그래가지고 나랑 똑같으니까 나도 막 잘 잊어버리는데 애까지 뭐예요? 잘 잊어버리니까 막 내 트라우마가 막 자극이 돼서 자식을 보면서 뭐가 나요? 화가 나. 이런 부부가요, 아예 반대면요, 좋은 것도 있어요. 완전히 반대. 근데 어느 정도는 좀 비슷한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뭐 환경이 비슷하든지. 근데요, 때로는요, 비슷하기 때문에 화가 나고 싸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뭐,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런 건 없지만, 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뭐, 배우자가, 뭐, 아예 외국 사람, 뭐, 영국 사람, 러시아, 아니, 제가 여러분 목사님, 아들 결혼하는데, 이 청첩장에 보니까 부인 이름이 길어 보니까 러시아예요. 막, 한 여섯 글자 돼, 이름. 여러분, 아예 다른 민족, 아예 다른 나라 사람이면 우리 그렇게 많이 싸울까요? 이번에 북한에서 응원단 오고 막, 미녀들이 왔죠? 북한 분들 만나면 그렇게 싸울까요? 안 싸워. 왜요? 그냥 북한 원래 그렇지 뭐. 외국은 원래 그냥 우리가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안 싸우는 거는요 나랑 다르기 때문이에요. 근데요, 출신이 같고 생각이 같고 마음이 비슷하고 나랑 나도 뭘 못하는데 같이 못해. 그럼 뭐가 나요? 화가 나. 나도 청소를 못하는데 막 아내도 청소를 못해. 뭐가 나요? 화가 나. 우리 집 얘기해. 왜 유통기한이 지났는데 썩고 있냐 막 집이냐 막 교회에서 살겠다 막. 왜요? 서로 비슷하니까 뭐가 나요? 화가 나요. 근데 이걸 제가 한번 잘 생각해 봤어요. 거꾸로요, 나랑 비슷하니까 내가 더 어떻게 돼야 돼? 사랑해 줘야 돼. 그게 반대로 생각하면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나랑 똑같고 나랑 비슷하면요 내가 더 어떻게 해야 돼요? 공감해 줘야 돼. 맞아요, 맞아요. 내 자식이 나랑 똑같아. 나도 잘 잊어버리는데 얘도 잘 잊어버려. 뭐가 나요, 엄마? 화가 나는데 잘 생각해보면요, 나랑 똑같으니까 더 어떻게 해줘야 돼요? 더 사랑해줘야 돼. 나까지 덜렁덜렁한데 너까지 덜렁덜렁하면 되냐?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좀 덜렁거리면 너는 좀 꼼꼼해야지. 이거 우리 욕심이에요. 나도 청소 못하는데 너도 청소 못하면 되냐? 이러면 싸움 나요. 같이 해보자. 이해하고 성내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 이게 뭐예요? 이기적이지 않는 거예요. 나를 비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도 그렇게 수요일날인가 그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싸우죠? 여러분, 싸우는 거에 대부분의 목표는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온누리교회 하영주 목사님 얘기예요. 사람들이 목소리 터지고 싸우는 거에는요 들어가면 다 돈 문제래요. 무슨 문제? 돈. 여러분요, 내가 손해보기를 작정해보세요. 내가 좀 손해볼게요. 내가 안 할게요. 목사님들 회의인데 모여가지고 누가 뭐 할 거냐, 누가 설교할 거냐, 누가 찬양할 거냐, 누가 기도할 거냐. 가끔 싸울 때도 뭐예요? 저는 안 할게요. 그냥 하세요. 내가 손해보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나를 포기하면요 싸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뭐 10개 있는데 3명이 10개 나눠 먹으려고 그래. 그럼 10개가 3명이 나눠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렇잖아요. 10개를 갖고 3명이 어떻게 나눠 먹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야, 난 한 개만 가질게. 니들이 4개 먹어. 내가 2개 가질게. 니들이 4개 가져가. 내가 안 가질 테니까 니들이 5개 나눠 먹어. 누군가 한 사람이 포기하고 한 사람이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으면 싸워요, 안 싸워요? 근데 3명이 누가 4개 가질 거냐? 누가 3개 가질 거냐? 이거 갖고 하면요 밤새도록 싸우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명절 다가오면서 우리가 나를 포기하고 나를 내려놓고 악한 것을 생각지 많이 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섬길 수 있는, 이번에 정말 화내지 말고 오가는 길에 정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6절 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불의를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또 진리를 기뻐한다. 여러분 옆에 사람이 잘 되면 좋아해, 같이 좋아해야 돼, 안 좋아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옆에 분들이 막 간증하고 막 문제가 해결됐다, 잘 되다 그러면 막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린 같이 기뻐해야 돼.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며 견디느니라. 여러분, 좀 힘들고 어렵다고 말로 원망하고 포기하고 절망하지 마시고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은 뭐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화내지 않는 거예요. 상대방의 약점을요, 내가 보완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무리 많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니라. 우리의 가정이 큰 집에 이사가고 차도 있고 먹을 것도 많고 아무런 좋은 것이 있다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무리 사람이 많고 아무리 좋은 시설을 갖춰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번 명절에 하나님, 정말 우리 가정과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로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나를 낮추고 나를 내려놓고 내 욕심을 포기하고 내가 손해보기를 작정하고 우리가 상대방을 세우며 상대방을 위해서 생각하고 상대방의 어려움과 아픔을 공감하고 채울 수 있는 그 사랑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우리가 담대히 증거하고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네. 우리 죄 위에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네. 놀라운 사랑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서로를 공격하고 죽이는 그러한 전쟁의 모든 아픔이 끊어지며 사랑할 수 있는 이 나라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지역사회를 바라보며 사랑으로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른 세대들이 아이들을 바라보며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와 자녀가 더 사랑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하게 하옵소서. 이웃을 사랑하고 정말 너무나 사랑해서 전도하게 하옵소서. 자녀들과 우리 부모 형제를 사랑해서 전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해서 속회하고 서로 사랑해서 선교회가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새벽기도나 수요예배나 금요예배나 모든 모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물질의 십일조를 드립니다. 주님 물질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백배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감사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부터 또 우리 전도 대상자 또 우리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오니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돌파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되는 것이 되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시고 할 수 없는 것이 되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양제일교회를 찾아오는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개인의 삶에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운명이 바뀌고 다 지도자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시고 또 전도하는 나라 선교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기도하며 한국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이 나라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하루속히 통일을 주시옵시고 남과 북이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하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가정과 이 나라 민족의 치유와 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래 참고 이기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또 몸이 아프신 분들 나오시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